다니엘 669, Who are you? 2023년 6월 18일. 하나님, 오늘 계시록 20장 12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들이 할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책들이 놓였고 또 다른 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하나님, 기록의 중요성.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. 제 마음의 동기, 마음의 태도, 손발, 언어, 무엇을 보았는지, 무엇을 들었는지, 하나님 저는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지만,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, 저도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,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기록을 하나님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,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. 아버지, 제 입술 지켜주시고, 제 마음, 제 생각, 제 눈, 제 귀, 하나님 지켜주십시오. 저의 손과 발을 지켜주십시오. 저의 몸을 지켜주십시오, 아버지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